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선부동에 있는 꽃도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사생 뱀띠분들을 봐드릴 건데요. 기해년의 6월달 기사생 뱀띠분들 봐드릴게요. 31살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업운이 없기 때문에 동업이나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도에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작년 올해가 운때가 되게 안 좋아요. 올해하고도 작년하고도 충살이 들어있고 삼재가 같이 껴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웬만하면 다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뭐 퇴사하거나 이직을 퇴사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신다는 분들은 그냥 좀 거기서 버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직하시려고 하시던 분들도 자리를 조금 잘 지키셔서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무조건 뱀띠분들은 지키기 아니면 버티기예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올해는 조금 힘드실 것 같으니까 재물이나 이런 금전 같은 것도 조금 잘 아끼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은 이 적금 같은 거를 조금 들으셔서 이 돈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정사생 43살 정사생 분들은 잘못하면 시비송사 같은 게 관제나 이런 게 조금 보이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도 산전수전 이런 고난이 조금 있으셨을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조금 까먹었다든가 뭐 돈을 누구랑 엮였는데 못 받았다든가 이러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올해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관제부서 같은 게 조금 따라 들어오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오고, 을사생 55세 을사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금전을 조금 지키셔야 되는 게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금전줄이 조금 흘러요. 어디로 나가든 나간다 이 말인데, 금전줄이 흐른다는 거는 내가 사전에 계획이 없던 곳에서 이렇게 금전이 나간다 그래요. 예를 들면 차 사고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계획에 있어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금전줄은 조금 잘 지키고 있으셔야 되고, 새로 뭘 벌리려고 한다든가 그러시면은 방문하셔서 상담을 잘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67세 개사생분들, 이분들은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돈이 조금 많아요. 들어가는 돈이 조금 많은데 이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괜찮으신 게, 이분들한테는 매매운이 살짝 들어와 있어요. 이런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을 판다고 한다든지 뭐 땅을 판다고 한다든지 할 때 이런 매매운 같은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반면에 아까 많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자식분들한테 많이 나가던 여기저기 새 나가던 이런 게 조금 있으니까 뱀띠 여러분들은 올해는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행히도 개사생분들께는 이런 매매운 같은 것도 있으시니까요, 걱정되시면 이제 언제 매매가 되겠나 이런 거 상담하시러도 오셔도 되고요. 네, 이상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 더 재밌는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